지난 그 월요일은 오늘은 이제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선물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스님은 무슨 법공양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이게 전부 여러분들이 낸 돈입니다. 전부 여러분들이 뭐 회비 낸 거, 개인적으로 법공양 한 거, 또 뭐 이게 아주 뭐야 법공양 계좌로 매달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보내는 분들이 늘 있습니다. 그 돈 한 푼 한 푼 전부 이렇게 법공양에 다 이제 쓰는 것이라서 이건 뭐 제가 무슨 뭐 논 팔고 집 팔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회향하는 거예요. 인생은 회향이야. 회향 잘해야 돼. 예. 이렇게 계속 받기만 하고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먹기만 하고 그 배설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게 전부 회향입니다. 인생은 전부 회향이요. 호흡 호흡 이게 또 들이쉬고 내쉬는 게 이게 내쉬는 게 향이거든. 회향이거든. 회향 회향 이게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왕복은 무제야. 끝이 없어. 가고 오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 회향 회향 호흡 호흡 전부가 끝이 없습니다.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왔다가 가야 되지.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갔다가 또 와야 돼.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이게 인생사야. 그런 이치를 화엄경에서는 참 멋지게 표현했잖아요. 왕복이 무제나 동정은 이러니라. 가고 오는 것은 끝이 없지만은 그 근본 자리는 움직이고 고요한 것은 그 근본 하나의 근원이다. 한 근원이다. 한 마음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태풍이 와서 물결이 저렇게 세게 출렁거려도 늘 물이야. 근본은 물 그 자체라. 근데 거기서 인연 따라서 인연의 바람 따라서 물결이 크게도 치고 작게도 치고 이러한 이치를 이제 부처님은 깨달으시고 이렇게 이제 쭉 경전으로 말씀하셨으니 참 불교 공부는 정말 우리가 해보면은 해볼수록 그렇게 이제 정말 감동이 오고 또 이제 재미가 있고 세상 재미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110쪽 중간에 출생무진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게 이제 초발심 공덕품의 내용인데요. 초발심 공덕품 우리가 좋은 마음을 불심, 보리심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러한 훌륭한 마음을 냈을 때 그 마음의 가치는 얼마나 큰가 그 공덕은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것을 누누이 설명해 온 것이 초발심 공덕품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앞에서도 많이 봐왔지만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이 품의 끝까지 공부하게 되겠는데 참 이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보리심을 바란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낸다. 불심. 부처님의 마음을 나도 낸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나도 낸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훌륭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차시보살 최성지에 이것은 보살의 가장 스승한 땅에 출생일체 보현도라 일체 보현도를 보현보살 보현의 도 보현의 길 하면은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훌륭한 일 어떤 선한 일도 전부 보현에게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보현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관세음보살이다 지장보살이다 문수보살이다 어떤 그 많고 많은 보살 수천 수만의 보살들이 등장하지만은 그 모든 보살들의 선행을 결론으로 딱 한 보살로 집약하면은 보현도야 보현행 그렇습니다. 보현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보현행 안 한 사람 들어 있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겠죠 뭐.
그러니까 이 초발심 차씨라고 하는 거 이것은이라고 하는 말은 보살의 가장 수승한 땅에 이것은 뭐예요? 보리심, 불심, 불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가장 수승한 땅에 일체 보현도를 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 마음에서 결국은 나오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삼세 일체 제열애가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모든 열애께서 미불, 호렴, 초발심이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초발심, 처음 불심을 바란 사람, 처음 보리심을 바란 사람을 호렴하지 아니함이 없다. 보호하고 염려해주고 생각하고 늘 보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발심을 제대로 한 사람, 불심을 제대로 낸 사람, 신심을 제대로 낸 사람은 부처님이 가호하게 돼 있어. 호렴이 뭡니까? 가호한다 이 말입니다. 천룡팔부가 가호하게 돼 있어. 불보살이 가호하게 돼 있어. 초발심 낸 사람을 호렴하지 아니함이 없다. 시리 삼매 다라니와 다 삼매와 그리고 다라니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그런 그 총지 그리고 신통과 변화가 다 함께 장엄하였으니 보리심에는 불심에는 삼매 선정 다라니 모든 것을 경전을 기억하는 거라든지 신통 변화 이런 것으로 전부 장엄되어 있습니다. 그 한 마음에 그게 다 장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 속에는 사랑하고 염려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보살피고 뭘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든지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든지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든지 이것은 어머니 마음 안에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 이미 그것이 다 장엄이 돼 있어 포함이 돼 있어 그 속에. 그 말입니다. 삼매와 다라니와 신통 변화가 공장엄하니 함께 장엄되어 있으니 아 근사하잖아요. 어머니 마음속에는 자녀의 모든 필요로 하는 것을 전부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무장되어 있어. 꽉 차 있어. 그게 없으면 부모가 아니지. 시방 중생 무유량이며 시방의 중생들이 한량이 없으며 세계 허공 여겨시었던 세계의 허공도 또한 한량이 없거든 그런 뜻이죠. 발심 무량 과거 필세 시방 중생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한 중생 속에 백조의 중생이 있다는 건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백조의 중생 하나하나 속에도 또 백조의 중생이 들어있어. 내 한 사람 몸에도 그와 같은 중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참 훌륭한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가서 한순간 환희심을 내면은 그 환희심이 금방 사라진다 손치더라도 나 혼자만 환희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백조의 나에게 딸린 중생들이 환희심을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 아니 우주는 그만두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중생들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방 중생 무유량이라 한량이 없다. 세계 허공도 또한 한량이 없어. 그런데 발심 무량 과업이라 보리심을 바란 것, 불심을 바란 것의 그 마음이 한량 없는 것은 그것을 더 지나간다. 과업이 중생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고 많지만은 그 숫자보다도 보리심을 바란 그 마음의 무량함은 훨씬 더 지나간다. 과업이라. 아, 발심 무량 과업이라. 시고 능생 일체 부려다. 그래서 능이 일체 부처님을 생선 출생시킨다. 이 말이야. 그 한 마음에서 부처가 나오지. 뭐 그 마음 빼고 어디서 부처가 나오겠어요. 우리들 한 마음에서 부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 한마음에서 관세음보살이 나오고 지장보살이 나오고 문수보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쉬고 능생 일체부려 했잖아요. 그러므로 능이 일체 부처님을 탄생시킨다. 능생 일체부리라. 그게 참 부처님은 마음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특히 이제 환경에서 일체 유심조로 해서 마음의 도리를 자주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참
이 정말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리 마음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하는 것, 무량하다고 하는 것은 참을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뭐 소승불교가 됐든 대승불교가 됐든 특히 선불교가 됐든 간에 그저 일심 문제, 한마음 문제, 마음이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뭐 그런 것을 그냥 뭐 끊임없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말은 쉽게 하지만은 정말 마음의 위대성을 우리는 두고 깊이 공부하고 또 사유해야 됩니다. 보리심시 심력본이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초발심 할 때 그 처음 마음을 낸다 하는 그 마음은 보리심 또는 불심,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심력의 근본이요. 열 가지 힘의 근본이요. 이건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주로 이제 열 가지 힘 해서 심력을 이야기하죠. 또 여기 사변 무해본이며 또한 네 가지 변제, 네 가지 변제와 또 네 가지 무소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글자를 일곱 자 맞추기 위해서 무해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사변제와 사무소외의 근본이다. 보리심은 열 가지 힘의 근본이 되고 사변제의 근본이 되고 사무소외의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18불공 역부연하니 18불공법 18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힘입니다. 특별한 지혜의 힘 이것도 또한 보리심으로부터 나온다. 보리심 속에 다 있어요. 우리 한마음 속에 그런 그 씨앗이 다 갖춰져 있어. 내 방 옆에는 큰 아주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을에 그 솔방울이 떨어진 데서 보면은 그 조그만 기껏 쌀알만한 그런 그 쌀알보다 약간 작지 사실은 기껏 커봐야 쌀알 정도 되는 쌀알만한 그런 그 솔씨에서 그 솔씨 하나에서 그 큰 나무 우리가 끌어안으면 몇 아름이 되는 그런 그 소나무가 하나의 솔씨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큰 나무가 그 솔씨 안에 다 있어. 그게 이제 불교가 그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연기사상 그러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마음의 씨앗은 더 작아요. 형체가 없어. 솔씨보다도 훨씬 작아. 아니 아예 없어. 형체가 없어.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러. 마음이란 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 부처도 되고 공자 맹자도 되고 뭐 석가 달마도 되고 수산 사명도 되고 원효 우상도 되고 또 오늘날 그 뭡니까 이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그 산업상의 입장에서 보면 큰 성공을 많이 거두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욕심에서 그렇게 이제 크게 산업적으로 이제 발전했는데 그것도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전에 전부 우리 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한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큰 높은 빌딩도 전부 한마음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시도 없는데 없는 것 같이 있죠. 솔씨처럼 그렇게 쌀알 정도 되면은 기껏 커봐야 몇십 미터 큰 소나무밖에 안 돼. 그런데 아예 없으니까 씨앗은 씨앗인데 마음의 씨앗은 아예 씨앗의 형체가 없으니까 더 위대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공위성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씨도 없는 그 마음의 씨가 형체도 없는 마음의 씨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그렇게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성인의 입장으로 깨달음을
성취해서 성인의 입장으로 하면 여기 심력의 근본 사변의 사변제의 문제 또 사무소의 18불공법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형체도 없는 마음의 씨앗에서 그렇게 출생되는 거죠. 막불개종 발심되기로다 해놨잖아요. 다 발심으로부터 얻지 아니함이 없더라. 보리심 바란 것, 불심 하나 낸 것, 처음에 마음 하나 낸 것, 그걸로부터 이렇게 얻어진 거예요. 참 뭐 그렇습니다. 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무슨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그 우리가 환경 공부하는 데까지 이렇게 그 오셨잖아요. 또 그 전에 뭐 법화경도 공부하고 인내력도 공부하고 또 인연이 됐던 분은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그게 뭐예요? 처음에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아 여기서 공부하면 좋겠다. 기도도 좋고 불공도 좋고 천도제도 좋지만은 또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 마음 낸 것 때문에 오늘날 아주 대단한 분이 된 거예요. 여기서 공부가 아주 많이 된 분들이 있어요. 저 개인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요. 저도 뭐 어려서 그 어떤 스님에게 그 법문 한마디 초발심사경문에 있는 법문 한마디 딱 듣고 그것이 딱 계기가 돼가지고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된 겁니다. 처음에 씨앗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씨앗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막불 개종 발심되기라 발심, 초발심을 말하자면 발한 그것으로부터 얻지 아니함이 없더라. 전부 한 마음에서부터 얻은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는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교재 얻었지, 여기 염화실지 얻었지, 대방공굴 화엄경 강설 56권 얻었지, 저 또 명구 얻었지. 한마음 내가지고 가볼까 말까. 처음에 출발은 미미했는데 이렇게 그냥 호박 있는 굴째 굴러왔잖아.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계속 오고 계속 공부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작은 계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요.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발심이라고 하는 게 처음 마음 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 뒤에 이제 또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재불색상 장엄신과 부처님이 얼마나 근사하게 생겼어요. 장엄한 몸과 급이 평등 묘법신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다 지니고 있는 미묘한 법신 진리의 몸. 이 장엄신 하면 색상 장엄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인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그런 그 육신의 몸과 그리고 법신의 몸, 평등 묘법신 참 표현 잘했네요. 재불 색상 장엄신, 그 다음에 평등 묘법신, 그 육신과 마음의 몸, 여러분들 생긴 모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의 몸하고 두 가지예요. 결국 그겁니다. 얼굴은 멀쩡한데 마음 쓰는 것은 보면은 어떤 계기에 당해서 마음 쓰는 거 보면은 아주 정말 소인배다운 그런 마음을 쓰잖아요. 근데 생긴 거는 평범해 보이는데 마음 쓰는 것은 아주 크게 보살같이 쓰고 아주 대인같이 쓰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 이제 그런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몸으로 보이고 일단은 그 다음에 마음으로 보이고 지혜 무착 소은공이 지혜가 집착함이 없어서 응당 공양할 바가 시리바심 이 득유로다. 모두 처음 마음 낸 거 보리심을 바란 거 불심을 바란 것으로부터서 다 얻어서 있게 됐다. 그렇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이치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이치예요. 일체 독각 성문성과 독각은 혼자 깨닫고 혼자만 깨닫고 딴 사람 생각 잘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것을 독각 홀로 독자 깨달은
성문성은 이제 자꾸 이제 다니면서 법문 듣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 그게 이제 성문성이죠. 그 다음에 색계 재선 삼매락과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 색계는 이제 욕계의 상태에서 뛰어난 욕, 그러니까 어떤 선정 삼매 이런 것을 얻으려면 이 물질의 세계, 욕심의 세계는 최소한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라. 그래, 욕계 위에 있는 것이 색계라. 그 정신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형상으로 무슨 언어별이 무슨 욕계고 언어별이 뭐 색계고 언어별이 무색계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의 차원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선정이 깊고 해서 삼매인 낙과 그랬습니다. 금이 무색 제삼매와 욕계에서는 삼매가 안 돼요. 욕심 가지고는 삼매가 안 되죠. 최소한도 우리가 한 시간 참선하려면 한 시간 기도 제대로 하려면 욕심은 내려놓고 오로지 자기가 기도하는 거기에 집중해야, 거기에 몰입해야 조금이라도 뭐 성과가 있죠. 거기에 욕심이 개재되면 안 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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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어떤 스님이 가만히 그 기도하다가 대학보살, 대학보살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야. 이상하다, 무슨 그런 보살이 있는가 싶어서 가만히 이제 그 들어보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대학보살, 대학보살 하겠어요.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급한 거 안 당해봐서 모르지. 예. 그래 되면 그건 욕대야. 그건 기도가 안 돼. 그래가지고는 대학보살, 대학보살 해가지고는 기도가 안 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에서 관세음보살의 어떤 자비의 정신세계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동안 푹 이렇게 젖어 있어야지. 다 잊어버리고. 아무리 자식이 대학 가는 게 급한 일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동안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관세음보살과 교감이 돼야죠. 관세음보살 교감이 돼야 돼. 그러면 신심도 불어나고 기도도 제대로 되고 삼매가 이루어지죠. 워낙 급하니까 그만 관세음보살 어디 가버리고 대학보살이 돼버린 거예요. 대학보살, 대학보살. 그 절에서 목탁 치고 기도해보면 별별 신도님들 다 보잖아요. 그래, 색계, 욕계 위에가 색계고 욕심은 떠나야 돼. 그래야 색계, 물질은 우리가, 우리 몸뚱이는 우리가 버릴 수 없잖아요. 몸뚱이가 있어야 무슨 뭐 선정을 닦든지 삼매를 닦든지 하지. 그래서 재선과 여러 가지 선정과 삼매의 낙과, 그 다음에 무색계 재삼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면 무색계에서 훨씬 더 높은 정신세계의 어떤 그 삼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색계 제3매가 뭐라고? 시리 발심 잡기 본이로다. 다 발심으로서 모두가 보리심을 바란 것으로서 그 근본을 짓는다. 그랬어요. 잡기 본. 그 근본을 짓는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도, 어떤 선정, 어떤 삼매도 전부 보리심을 바란 거, 발심. 불심 처음에 바란 것이 근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일체 천인, 일체 인천 자제낙과, 그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즐기는 거, 천신들이 즐기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나 천신들이 자유자재한 그런 즐거움과 급이 재치 종종낙과, 그리고 모든 갈래들, 뭐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지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요, 재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옥도 들어있어요. 한다 하더라도 잠깐 고통을 받다가 쉴 틈이 있어. 쉴 틈이 있어. 뭐 무간지옥이라고 해서 쉴 틈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한 번씩 쉴 틈이 있어. 그때 한번 숨 좀 쉬고 정신 좀 차리고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잠깐 쉬게 해주니까. 그건 뭐 그 맛은 말할 수 없습니다. 큰 고통을 심하게 받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분이나 20분 동안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한 그런 그 순간을 맞이한다 하면 그건 그 즐거움은 그 몸이 무슨 뭐 수술하는 중간이 됐든지 아니면 뭐 정말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든지
전쟁터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거기도 그 나름대로 낙이 있어. 숨쉴 틈이 있어. 그게 종종 낙이야. 여러 가지 낙, 낙과 진정, 근역 등 중낙이. 요건 이제 정진, 선정, 오근, 오력. 이거 이제 말하자면은 수행이 깊어지면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단계들에서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그런 즐거움들이 미불개유 초발심이로다. 다 이 초발심을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더라. 전부 초발심을 말미암아서 생긴 것이다. 불법 안에서 일어난 것이든지 뭐 사람이나 천신들이라든지 재취해서 거라든지 그것도 전부 따지고 보면 우리 한 마음에서부터 있는 그런 그 즐거움이다. 이인 발기 광대심하야 광대한 마음을 발기함을 인해서 그 다음에 정능 수행 육종도 하고 광대한 마음 뭡니까? 보리심이죠. 불심입니다. 그게 제일 큰 마음이에요. 첫 마음 낸 게 제일 큰 마음이라. 그래서 육종도가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육종도, 또 육도 그래요. 그 육바라밀을 수행한다. 전부 그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도 결국은 초발심이다. 권제 중생 행 정행하여 모든 중생께 권해서 바른 행을 행하게 했어. 그래서 삼계 중 수 안락이로다. 삼계 가운데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서 안락을 받음이로다. 그 정행을 행함으로 해서 삼계 가운데서 안락함을 받는다. 주불무에 시리지에 부처님 걸림이 없는 실다운 뜻의 지혜 소유 묘의 성계천하고 함계천하고 부처님의 그런 그 걸림 없는 실다운 뜻의 그 지혜 머물매 묘업 소유 묘업 아주 미묘한 업 선한 업 보살의 업 그겁니다. 그것을 함계천이라 다 열어 펼칠 수가 있게 되고 또 능력 무량 재중생으로 능히 한량 없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실단 호급 향열반으로다. 전부 미혹의 업을 끊고 실단 호급 미혹의 업을 끊고 열반을 향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보리심 불심이 미혹을 끊고 열반을 편안한 열반을 향하게 한다. 한량 없는 모든 중생들 전부 다 결국은 한 마음의 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뜻입니다. 한 마음의 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그 가운데서도 한 마음의 도리를 아는 것은 이제 불심, 뭐 보리심하고 다른 건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결국은 좀 더 이제, 달리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 한 마음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불심을 바라는 일이고 보리심을 바라는 일입니다. 그 한마음 끈을 놓아버리면요, 뭐, 혹 잠깐 선한 마음을 냈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한마음의 그, 근본, 뿌리, 거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진여불성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공덕이 원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 광명 여정일이요. 지혜 광명은 깨끗한 태양과 같고 지혜 광명은 태양과 같고 정행이 부족한 것은 유만월이며 정일 만월 근사잖아요. 여러 가지 행동이 부족한 것은 보살행 남을 돕는 그런 보살행이 갖추어진 것은 마치 만월과 보름달과 같으며 그러니까 지혜로서 지혜는 뭐죠? 문수보살을 이야기한다면은 중행은 뭐죠? 보현보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뜻만 대충대충 설명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요 대구를 놓은 거, 그 글의 그 안배, 배치, 이런 것들도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나오잖아요. 정일과 만월. 딱 됐죠. 지혜와 중행. 중행은 여러 가지
몸소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족한 것은 보름달과 같다. 아, 아름답잖아요. 보름달 훨씬 운치가 있죠. 태양보다도 훨씬 태양 보고 운치 있다 하진 않잖아. 아, 또 밝다. 밝다고 그러고 그 밝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그 태양빛, 태양열 이런 것을 통해서 만물이 생성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근본이고 물론 태양은 근본이고 그러나 이제